그 안전운임제요. 제가 보기에는 지입차주들의 오래된 고질병 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손대는 거하고 이 지입제도와 관련된 오래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적당히 그 핑계로 해서 안전운임제를의 핵심을 드러내는 식으로 결국은 화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종적으로 이런 속임수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지입제도가 해결이 되려면 지금 군소 이런 운송업체 다 없애고 대형으로 해서 그 다 취직하면 거기 그 직원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직영. 간단한 네. 방법이잖아요. 또 그거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럼 현재 운송사업체하고 차주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전운임제가 보장이 되는 게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화주들은 시장 가격보다 지금 안전운임제 도입해서 한 20% 높다. 그거 깎아달라. 그렇게 장관한테 주문하시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그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입차주 문제 해결하는 거를 안전운임제 지금 그 핵심 조항인 뭐 화주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처벌 조항을 뭐 완화한다든지 위원회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결국은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최저 입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화주들이 상당 부분의 화주들이 지금 운송업체한테 최저 입찰제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화주 처벌을 면제하고 하는 이런 조항을 다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그런 강제성을 없앤 정부의 그 표준 운임제는 실제 시장에서는 최저 낙찰제로 기능할 거다. 그 예고편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진솔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지입차주 문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대로 지켜질 때 지금 이른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최저 입찰제로 되면 안전 최저 입찰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 수준도 제가 따져봤는데 안전운임제 이전보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 두 배 오른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두 배 올라도 최저임금의 110%밖에 안 됩니다. 118%밖에. 어? 그런 거를 그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온 자료 가지고 제가 다 분석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전운임제 문제하고 지입차주 문제하고 그거는 별개. 안전운임제 플러스 지입차주의 문제점을 해결하세요. 그게 저희 주문입니다. 지입차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안전운임제를 허뭅니까? 네?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최저입찰제로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최저입찰제는 안전최저입찰제가 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1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후불제니까 지금 운임제 안전운임제 없어진 이후에 지금 차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20일 날 그 얼마나 돈이 찍힐까. 한 20%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송업체는 지금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부 화주들이 지금 전화 돌리고 있어요. 최저입찰제 준비하라고. 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지입차주 문제 차관님 해결해요. 그거 하시라고요. 어? 그런데 그거하고 안전운임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 섞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최 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 해서, 드러내가지고 이거 지입차주 문제 해결해서 본사 뺏긴 거 보태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결과로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왜 안전운임제부터 없애고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예,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토론의 아무튼 핵심 주제라고 생각되니까요. 저희의 입장은 계속 개진하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말씀드린 걸 말씀을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왜 안전운임제 지입차주 문제 해결하는데 왜 안전운임제를 건드려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지입차주 문제 지적하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해법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이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거하고 왜 충분히 되냐고요. 그 설명을 해보세요. 정책이 가치나 않고 정책이 가치나 않고 답을 못하시는데 아니 이미 답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왜 불법 파업이라고 또 매도를 합니까?
사업장은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영업을. 그럴 때는 그렇게 불법감이라고 해놓고 임금 문제 이제 따질 때는 또 개인 사업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가. 응? 아니, 저 지금 전세계에 예, 저, 예. 자, 심상정 의원님 수고.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운임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그 이 고정된 운임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이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가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같은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안전 운임이라는 그 계산 방식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형사 처벌까지 부과한 그런 것은 가격 자체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왜 이게 지입자랑 연결되냐 그러는데요. 지금 운송사업자랑 차주랑 한편이 돼서 이 부분들을 자체의 혁신이라든가 서로 간의 가격에 의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마비시키고 특정한 서비스로 특정한 이 경제활동에 대한 가격을 고정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세력 대결에 이걸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입찰제로 가서 이 부분을 가격 후리치기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이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표준 운임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를 할 거고요. 유가가 올랐을 때는 연동제를 저희들이 표준 계약서라는 형태로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격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화주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화주편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정해요. 임금을 왜 정부가 정하세요, 장관이? 그거를 시장이 맡겨놔야지. 자, 심상정 의원님. 예. 말이 안 되는. 예. 같은 제가 사회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